기아의 김도영이 이번 주 30 홈런, 30 도루 달성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지난주 최소 타석 사이클링 히트에 홈런 4방을 몰아치며 대기록에 가까워졌는데요. 이젠 제2의 이종범을 넘어서 제1의 김도영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프로야구 소식 오늘의 야구에서 전해드립니다. 김도영이 시즌 28번째 홈런을 쏘아올립니다. 이 홈런으로 김도영은 97경기 만에 100득점을 돌파했습니다. 한 시즌 최소 경기 100득점 기록을 새로 쓴 건데요. 동시에 프로야구 통산 한 시즌 최연소 100득점 기록도 갈아치웠네요. 단순 홈런 기록만 봐도 지난주에만 4개를 몰아치면서 단독 2위에 올라있는데요. 이제 한 시즌 30홈런, 30도루 달성에 홈런 2개와 도루 1개만 남겨뒀습니다. 지금 추세면 역대 최소 경기 30, 30 기록 달성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지난 2015년 에릭 테임즈는 112경기 만에 30, 30을 달성했습니다. 이번 주 기아는 두산과 한화를 차례로 만납니다. 김도영은 한화를 상대로 6개의 홈런을 치는 등 매우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 이번 주가 대기록 달성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소속팀을 넘어 한국 프로야구 대표 스타로 떠오른 김도영이 이번 주 과연 또 하나의 역사를 쓸 수 있을까요? 오늘의 야구였습니다. 아침의 앵커 정재우입니다. 지금 이 기사 가장 먼저 매일 아침 7시 반에 보실 수 있습니다. JTBC 뉴스 채널을 구독해 아침엔과 하루를 시작하세요.